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제 연말이 성큼 다가왔죠? 저는 이상하게 날이 좀 추워지고 연말 분위기가 나면 하드랑 SSD를 사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올해도 핫딜 기다렸다가 좀 구입하려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신났다가 자주 올라오지는 않아도 시작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제가 업로드한 활용법들만 잘 설정해서 쓰더라도 제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용량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베이를 갖고 있는 NAS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싶은 시점일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놀로지에서 친절하게 적합한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 번씩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게 방법을 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NAS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행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NAS를 2베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서버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보면서 얻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해볼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설명도 심플하죠? 그냥 원본 NAS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뽑고 새로운 NAS에 순서대로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동안 호환성도 많이 좋아져서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고 패키지 구성도 대다수는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가장 최우선되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이고요. 시놀로지 NAS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원본 NAS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베이가 더 많은 NAS로 옮길 때 혹은 높은 성능이 필요해서 보다 최신 모델로 이동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겠죠.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 후에 간단한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는 것만 제외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도 짧아서 실행에 옮기고 20분 내로 새로운 NAS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 사용 불가 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실행하기 전에 호환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건데요. 보기 어렵게 적혀있기는 한데 제가 링크 남겨둘게요. 여기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아키텍처 리스트를 참고해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NAS의 패키지 아키텍처가 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DS420 플러스를 사용 중이었으니까 리스트에서 X20 시리즈 중에 DS420 플러스 항목을 보면 제미니 레이크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새로 사용할 대상 NAS도 확인을 해줍니다. 이번에 DS923 플러스로 옮길 건데요. DS923 플러스를 보면 R1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S의 패키지 아키텍처를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 가능표에서 내 NAS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봐주세요. 원본 NAS인 제미니 레이크와 대상 NAS인 R1000 모두 그룹 3죠. 그러면 아래 표에서 그룹 3에서 그룹 3 표를 보면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 냅다 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본인의 NAS와 새로 쓸 대상 NAS의 호환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X 표시는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세모 표시도 저는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미리 DSM에서 제어판, 업데이트 복원, 구성 백업, 수동 내보내기로 구성 백업 파일을 컴퓨터에 받아두고 다시 대상 NAS에서 구성 복원을 해주면 네트워크 관련 설정을 제외하고는 패키지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레이드 변경이 힘들어서 안 쓴다고들 하시는데 사용하는 베이가 늘어나는 쪽으로 레이드를 변경하면 사용하던 기존 데이터 그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장 관리소, 스토리지 풀, 레이드 유형 변경에서 지원하는 타입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본 NAS를 사용하는 그대로 둔 상태로 새로운 NAS를 준비하고 원본 NAS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패키지 설정들을 새로운 NAS로 싹 다 옮겨주는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도 시놀로지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루션이 대단한 이유는 원본 NAS에서 대상 NAS로 이전되고 있는 중간에도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냥 원래 NAS를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파일을 추가로 저장해도 되고요. 삭제해도 되고요. 설정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전이 완료된 딱 그 순간
원본 NAS를 가동 중지하고 새로운 NAS를 사용 시작하는 그 순간에만 약 5분 정도의 가동 중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시놀로지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시죠? 새로운 NAS와 함께 새로운 하드디스크까지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보통 처음 NAS를 구입할 때 낮은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했다면 새로운 NAS로 교체하면서 이걸 계속 사용을 하는 것보다 용량 확보를 위해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호환성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체 작업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무엇보다 가동 중지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 원리를 듣고 용량 관련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본 NAS의 전체 볼륨 사이즈가 20테라고 나는 그 중에서 4테라 정도를 사용하는 중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NAS의 4테라 이상의 용량만 확보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반드시 원본 NAS의 용량과 같거나 더 커야 돼요. 이 방식은 그냥 파일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볼륨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싹 다 가지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용량과 무관하게 더 큰 사이즈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미리 알고 있으면 시행착오 없이 가장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하이퍼 백업입니다. 원래 하이퍼 백업은 꼭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NAS를 백업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패키지인데요. 그걸 백업하고 복원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처럼 쓰는 원리예요. 한마디로 현재 NAS를 그대로 백업 하나를 뜨고 그걸 새로운 NAS에 그대로 복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업하면서 NAS를 사용하면 변경사항들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 중지 시간이 가장 긴 편이고요. 또 일단 백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NAS 공간이나 적어도 외장 저장 매체는 있어야 돼서 준비하는 데 다른 방법보다 조금 어려움이 더 있는 편입니다. 호환성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냥 백업과 복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까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패키지 설정은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일부 설정을 가지고 오긴 하는데 패키지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 새로운 NAS에서 설정은 거의 다 만져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백업은 마이그레이션 방법으로 적극 선택을 한다기보다 평소 NAS 백업을 잘 사용해오다가 갑자기 원본 NAS가 셧다운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비상조치로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놀로지 확장과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한 선택지와 또 방법별로 사전에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항상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 가동 시간을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쌓여서 객관적인 하드웨어 성능과 별개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놀로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연말에 핫딜로 NAS와 하드디스크까지 저렴하게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잘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다음 신났다는 서베일런스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